아 통발이네. 아 통발 가죽이네. 그냥 통발 안 짚고 오래된 가죽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아.. 그런데도 붙어. 와 이거 패통발이야. 패통발. 오 소라기 엄청 큰데? 집게 있다 집게. 여러분 지금 거둔 건 패통발입니다. 우와 크다. 오 멋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맛있게. 이거 소라기로 보통 오인하는데 이제 뿔소 안에 들어있는 게 집게라고 합니다. 보통 왼손 집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정확히 무슨 집게죠 형님? 어, 그 모르겠어. 그걸 뜯어봐야잖아. 그 참집게 종류 같은데. 아, 아 뜯어봐야 하는구나. 야 뭐야? 오 뭐야? 참게 아니야? 아 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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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통발인데 들어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패통발 여기 밑으로 아예 털어내야 되겠네. 우와. 우와. 사이즈 봐라. 우와. 우와. 이게 사이즈가 그럼 잡아주세요. 야 이거는 금지체장 지났네. 아유, 아 얘 풀어냈네. 네, 그러니까요. 아, 빨리 나, 어, 빨리 나와주시다 이거. 다 여기서 넣고 다시 패통발은 걷어가는 게 좋겠지만. 오, 해봐. 땡기. 해봐. 뭐야, 해봐 주웠어. 해봐. 또 있나? 또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놔줄까요? 어, 너무 작아서. 네. 어, 놔줍시다. 아, 가, 가, 가. 안녕. 일단 돌돔입니다. 아, 새끼 너무 귀엽다. 근데 금지체장 있어서 저걸 먹으면 안 돼. 그죠, 그죠. 와, 저 망상어죠 옆에 있는 애들은. 독가시치. 독가시치예요? 쟤는 왜 어울리지 않게 저기 있냐? 얘들이 원래 해조류 같은 걸 많이 뜯어 먹거든. 그래서 이거 자기들끼리도 막 뜯고 막 그래. 자, 여기 줄을 한번 당겨서 해만 천천히 한번 건져 볼게요. 코스가 느껴지지? 와, 여기 왠지 나올 것 같다. 근데 천천히 당겨야 돼. 아 떨어지더라고. 아 그래요? 야 이 줄이 진짜 있겠다. 오? 천천히 한번 보관해 봅시다. 차, 이런 데서 진짜 해마 나오면은 굉장히 쉽게 채집하는 건데 생각 외로 해마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은 진짜 해마들이 이렇게 해안가 있다는 거를 사실 일반 사람들은 상상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죠? 오 뭐야? 이거는 좀 다르네요 형님. 해마고. 와. 아 일반 해마예요. 그 색깔 패턴이 조금 다른 거죠. 보호종은 아~ 아니죠? 보호종 아닙니다. 야 얘 예쁘다. 일단 킵하시죠. 얘 맛있겠는데? 네? 오야야야야 임마. 야 임마 우리 해마야. 내가 뚜껑 닫아놨지롱. 아유 털릴 뻔했네 이거. 오 이거 뭐예요? 이게... 아유 맛있겠네. 모르겠다. 뭐야 이거? 멍게류인가 아니에요? 미더덕 종류인가 본데. 어 이게 얘들아 그 바다거미. 오. 이게 바다거미인데 이 바다거미가 이 다리에 오. 다리에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소화... 몸통에 있는 게 아니라 소화기관이? 어. 아 신기하다. 이게 수컷이 알을 낳으면 이게 지가 묶고 다녀 몸에다가. 아. 독은 없나요? 어, 독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거 비슷한 종류들이 있거든? 이 비슷한 흰색 종류 애들은 바지락 같은 데 파고 들어가가지고 원에는 그 기생충 원인이기도 해. 역시 아 모르시는 게 없어 진짜. 역시 아, 너무 멋있어.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TV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제 바다 정보, 바다 생물 정보 많이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끌어내 볼게요. 제발 나와라. 제발. 박혀 있는 건데 이런 애들 더 잘 붙어. 아 그래요? 안정적으로. 어어 해마 떨어졌다. 붙어있다. 이야, 여러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신기하다. 오, 저기 아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자, 예, 일단 잘 생길게요. 자, 자, 아, 안 빠지, 안 빠져요? 아, 이게 근데 이렇게 박혀 있는 이런 데 많이 붙어. 와, 이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히포카푸스 해마라고 하는 토종 해마입니다. 이 친구는 사육이 불법이 아니라 채집이랑 다 보호종이 아니어서 다 가능한 친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마가 대략 7에서 10종류가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친구는 보호종이 아닌 그냥 해마입니다. 신기하죠? 자 여러분 이제 야간 반두질을 하러 왔습니다. 야간 반두질 여기가 또 수심이 또 낮은 곳을 찾아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아 야간에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낮에 진짜 별로 못 잡았거든요. 오! 락이 조심해. 오 깊어. 깊어? 여기 손 잡아. 아. 연봉하지 마. 들어온 것 같아. 오! 들어왔다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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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섬도 왔다. 오! 복섬 복섬. 귀여워. 오! 오! 있다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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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또 하나 더 있다. 야! 오! 진짜 양성인가 보다. 오, 색깔. 근데 얘는 색깔 왜 이래요? 어, 색깔은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다르더라고. 근데 같은 종은 맞아. 어디 좋아요? 해조류 좋아요? 틀렸거든? 어 제발 저기, 제발 저기 못 들어갈 것 같아. 제발. 어 조심 조심. 많이 빠졌어. 자 오케이 오케이 있는데. 아유 뭐 쓰레기. 아유 아닌가?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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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
야, 얘 꼬리로 잡고 있는 거 보세요. 오, 꼬리로 잡고 있죠 지금. 와, 근데 야간이 더 잘 나오네. 오, 진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대박 대박 대박. 와, 여기 있는 게 좀 큰데. 오, 여기 사이즈가 크다. 여기 또 있다. 오, 몇 마리 잡은 거예요? 세 마리 지금. 여기 보면 해, 이게 대박이네. 여기 보면은 새우 같은 거 보이죠? 오, 되게 많네. 얘들을 먹으려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아,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해마들의 두 먹이 공급원 치새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뭐야 뭐야, 두 마리 더 있는 거 아니야? 아, 제가 누운 거예요. 아, 근데 헤엄 치는 거 별로 못 친다 확실히. 진짜 여러분 헤엄 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잘, 그래 잘 치는데 근데 진짜 빠르지가 않네요. 빠르잖아. 이게 거의 최고 속도. 진정한 일마력. 진짜 일마력이다 이거.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잡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족대로. 여러분 해마가 개체 수가 많습니다. 얘네 그 산란은 몇 번 하죠? 여러분 한 번에 날 때도 한 2, 30마리씩 낳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산란을 한다고 해요. 그죠?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키니까. 오, 또 있다 또 있다. 야, 진짜 새우가 또 엄청 많다. 와, 이거 먹이 진짜. 와, 진짜 이거 먹이 같이 넣어놓을까요? 아니, 낮에 한 마리도 안 잡히더니 밤에 엄청 많이 나오네. 못 잡겠다 먹이. 야,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포인트거든요. 자, 물어보자. 자, 가라 가라 가라. 뒤에서부터 많이 작업해와서. 오케이. 해조류가 진짜 많겠다. 여기 한번 잡히면은 계속 나올 거냐?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뭐야, 세 마리 세 마리. 오, 야, 이건 뭐야? 또 나왔다. 오, 얘 데려가야겠다. 오, 귀여워. 얘 브링 같이 저 해마 가지고. 오래밭에 많이 나오고. 저기 해마. 오, 세 마리 세 마리. 오, 야, 이거 뭐야? 귀엽. 요게 수컷이야. 아, 육안을 가지고 있지. 아, 야, 이게 수컷이구나. 이게 수컷이야. 이거는 충분히 산란할 수 있는 성체다. 알을 받은 거 같지는 않거든. 어쨌든 이건 순놈. 가자 가자. 야, 저거 성체 맛있겠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게 해마 수컷 성체인데 지금 육안항이 약간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약간 부풀어 있는데 이게 알을 받거나 새끼를 키울 때 약간 부푼다고 합니다. 되게 오돌토돌하니 여러분들 이게 만지면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자, 오케이 형님, 끄는 거 시작됐습니다. 뭐라 뭐라 거기. 자, 됐습니다. 들어 올리기. 오, 해마. 오, 와, 진짜 작다. 오,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 오, 오, 여기, 여기도 있다. 여기. 어디. 와, 개 대박. 개. 진짜 많다. 아, 여기 또 있다. 오, 네 마리예요. 와, 좀 작은데. 진짜 얘는 여기 지금은 좀 작네요. 여기 벽을 붙은 애들 좀 작은데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 왜요, 왜요? 노란 해마. 너 어디요? 뭐야? 버려주세요. 아, 콩나물이네. 와, 이게 네 마리 나왔어. 이거 넣어주세요. 소중해. 작은 애들 조심히 붙여. 근데 왜 자꾸 나 시켜? 미안해. 이런 데 있잖아. 자, 야, 근데 여러분들, 근데 조금 잡다 보니까 지금 야간에 진짜 굉장히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저는 일정 해마를 약간 아쿠아리움에 기증하기 위해서 데려갈 계획인데. 자, 저기를 한번 밟아보죠. 저기 딱 막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부루가, 밑으로 안 나가게 딱 막고, 네. 뒤에 그물이 안 떠내려가게 뒤로 밟아. 고정을 해주고, 자, 이거 하나 같이 밟아줄게. 와, 근데 이 그물 좋다. 조금 한참 해야 돼. 아, 많이 해야 돼요? 좀 한참 해야 돼.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안 나오면 잡아. 에이, 형이 나오겠어. 자, 들어보자. 복선. 아이고. 한 마리만 나와라. 한 마리만. 오, 뭐 많이 나왔어. 여기 있네. 오, 나이스. 이야. 라라라. 오우야. 오, 많다. 와. 색깔이 진짜 많아. 다 달라. 이야, 진짜 색깔이 다 다르네. 네네. 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야감이 옆쪽에 지느러미였어. 이게 가슴 지느러미고요. 아, 저게. 와, 저게 가슴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요. 그렇지. 등 지느러미는요? 등 지느러미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가운데 있는 거고. 아, 저게 등 지느러미요. 수컷은 요 육안항 안에 애지느러미가 있어. 아, 육안항 안에. 너무 작은 아이들은 바로 놔주도록 합시다. 네네.
자, 무트 이번에 채집이 너무 재밌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려가서 이타노르에서 해마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하고 제가 바로 아쿠아리움에 가서 기증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백그라운드 메딕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다 같이 고생하셨죠. 오늘 또 멀리 오셔가지고 다행히 해마 잡으셔서 좋았네요. 진짜 거의 90% 이상을 메딕님께서 잡아주셔가지고 오늘 소중한 친구들 기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의미 있는데 쓰이겠네. 10%는 내가 이제 나지. 나지. 나지.